여튼간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간신들이 등장합니다. 아하. 그 당시 솔직히 조금 더 많이 썼던 말은 권간이란 말을 썼어요. 권간? 권간. 권간. 권력을 가진 간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제 임승재라는 인물이죠. 이름은 좀 낯선데 채홍사라고 좀 들어보셨죠? 채홍사. 약간 채홍사 그거 아니에요? 좀 왕에게 어떤 향락을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는 붉은 것을 캐내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관직. 채홍사. 그렇죠, 그렇죠. 채나네. 이렇게 뭘 이제 은어인 거죠 일종의 은어인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연산군이 권력이 강화가 되면서 향락을 탐닉하게 되고 이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 이제 여성 문제가 되는 거죠. 전국의 수백 수천의 여성들을 선발해 와서 성적인 탐닉의 대상으로 쓰게 되는데 시작이 좀 충격적인 건. 정업사라고 해서 이 비구니들, 여성 승려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머무는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이제 겁간하는 사태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뭐야. 나중에 가면 이제 임승재 같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야, 이 여성을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옆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시켜준 역할을 하게 되고 계속 만족이 되니까 아 잘하네 관직 올려주게 되고 관직 올려주는 가운데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왕이면 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겠어 하면서 데려와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산군 면전으로 끌려왔던 사람들 얼추 만여 명에 달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